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엔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는데요. 엄마 아프시니까 우리 유진이가 막내딸 예쁜 딸이니까 응. 잘 도와드리고 오빠랑 가서 같이 네가 볶아줘서 맛있게 먹어. 네. 그래. 아직 밤길이니까 조심해서 가. 그래 잘 가. 센터에서 차로 10여 분. 좁은 주택가 골목 사이에 유진이의 집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이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건 강아지 몽실인데요. 부모님과 오빠까지 내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유진이는 이렇게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데 참아야죠. 아, 참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주신 음식부터 정리하는 유진이. 왔어?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유진이 오빠 현종입니다. 밥 먹었어? 그래, 현종과 쌤이 불고기 주셔서. 했죠. 유진이는 센터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오빠의 늦은 저녁을 차리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대신해 식사를 챙기는 건 유진이 몫이 됐습니다. 진짜? 너 안 먹어? 난... 평소에도 일이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서로 의지하고 걱정해주는 사이좋은 남매. 유진이가 공부방이라도 다니니까 선생님들, 애들 많이 만나봤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안심이 돼요. 공부하느라 지칠 법도 한데 익숙하게 설거지까지 제 손으로 하는 아이들. 남매는 평소에도 집안일을 자주 돕는다는데요.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 없어도 유진이는 모든 걸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엔 방이 너무 어두워 보입니다. 어두운데 옛날에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거 했었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눈 나빠지는데 괜찮아요? 저보다는 오빠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수능이어서 그게 더 걱정돼요. 아, 오빠 공부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방이 추워요. 오래된 집이라 겨울이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추운 방. 유진이가 공부하는 곳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라는데요. 하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유진이는 늦은 밤까지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센터에선 초등학교 아이들의 음악 수업이 한창인데요. 각자 바이올린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시작하고. 바이올린을 직접 가르칠 만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하지만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중고생들에겐 음악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들의 거의 90% 이상이 학습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능을 좀 발휘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좀 건전한 방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겐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수업이 있다는데요. 악기 배우고 싶어요. 어떤 악기를 좀 배우고 싶어요? 기타요.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싶어요. 드럼 치고 싶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라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기타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악기 같은 거 배우거나 좀 특별한 활동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의 도움으로 희망TV 스페이스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5층 공간은 밴드실 공사가 진행되는 한편 아이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악기들인데요. 아, 기분 너무